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오늘 참좀 어려운 사연 하나 올라와서 함께 읽고 여러분과 함께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날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깨달아가고 나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딸 때문에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입니다. 아이는 무용 전공으로 올해 대학에 입학했어요. 뒷바라지가 벅차는 분야고 저희 형편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원하는 진로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예술학교에 다니면서 주변에 부유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 늘 그들의 지출 규모와 소비가 부러웠나 봅니다. 특히 대학에 가고 나선 용돈을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가불해서 쓰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단호하게 혼내고 안 주려고 하다가도 그러다 혹시 나쁜 아르바이트라도 할까봐 부족하다고 하면 좀더 지원해주고 또 가불도 해주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순종적인 아이였는데 대학에 가고 나니 뭐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될 때는 무례한 언행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최대한 이해하며 기다려주고 하는데도 아이와 자주 부딪히다 보니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목사님, 믿음 안에서 아이의 경제 개념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자녀 교육 특강을 들으면서 저의 훈육이 무례했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낫게 해주어 저희의 훈육을 반감 없이 듣게 할수 있는지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힘든 문제죠.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처를 낫게 하고, 또 아이가 반감을 갖지 않으면서도 잘 훈육할 수 있는가? 제 지혜를 구했는데, 이렇게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직효약은 없습니다. 이 지혜를 얘기하면 딸의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래 갈 겁니다. 제가 참 힘든 대답을 드리지만 부모님이 이거를 단기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몇 년, 혹은 10년까지도 내다보면서 긴 싸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오늘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한 20살 정도 됐을 텐데, 대학생이라니까. 20년 동안 걸쳐서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것들이 나타난 결과이거든요. 20년 동안에 형성된 문제를 하루아침에 푸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오랜 싸움인 것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에서는 결국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소망도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젊어서는 친구 영향도 받고 뭐 혹시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오랜 세월 부모가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원칙을 세우고 하면서 오랜 싸움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은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부모를 이해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서둘지 마시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척추협착증이라 그러죠. 꽤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100m를 잘 걷지 못하고 제가 참 둔해서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다리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형외과 유명한 의사의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보더니 거기서 길을 찾았어요. 그분이 권하는 건 그냥 운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운동하는 바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척추에 무리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동한다는 게참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참 꾸준한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힘들지만 아프지만 한 4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하고 가서 태국 가서 같이 골프장도 가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척추의 문제를 뭐 수술에서도 고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을 키워서 근육이 척추를 잡아주게 하는 거. 부모 자식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근육이 다 빠졌어요. 뭐 어떤 땐 무리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또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근육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근육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래 걸려요. 근데 또 통증도 있고 또 좌절할 마음도 있지만 끝까지 꾸준히 운동을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생겨야 할 좋은 근육들이 생겨서 그것들이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되겠다 싶습니다. 근육을 만들 때 어떤 걸 해야 되나? 제가 보내주신 사연을 읽다가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호하게 혼내고 안 주려고 하다가도 또 주고. 요 문장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잘못된 것, 과소비하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호한 것, 오케이. 단호해야죠. 그런데 혼내는 것,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단호함과 혼냄이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데요. 단호하되 혼내지 않고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되는 게 안타까우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다가 무례하게 성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거거든요. 근데 단호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단호함을 얘기하는 인자한 말로, 온유한 말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법을 지키는 이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내는 것은 좋지 않아요. 무례하기 쉬우니까. 근데 안 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줬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요, 그냥 싸우고 버티고 하면은 엄마는 결국은, 아빠는 결국은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단호했으면 끝까지 단호하게. 그런데 무례하지는 않게. 아이에게 상처는 주지 않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요두 가지 면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둘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법을 지키다 보면 사랑이 흔들려요. 상처를 줘요. 무례하기 때문에. 함부로 혼내다가. 그런데 또 사랑으로 인자해서 저거 하다 보면 법이 무너져요. 오늘 사연을 주신 대부분의 부모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데요. 이 법과 사랑이 다 무너졌어요. 법을 단호하게 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법을 무시해요. 그냥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 또 혼내다가 아예 상처를 줘서 사랑도 무너져요. 법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키울 때 법과 사랑의 이 양적 근육을 세우는 일, 그것에 도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한 10년 잡고 하셔요. 원칙을 늘 설명하세요. 부모는 가르치는 게 원칙이에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은 어기지 마세요. 그러나 무례하게 꾸짖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일 이건 좀 참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아이가 무례할 때에도 좀 참고 해서 아이가 강자가 되고 부모가 약자가 돼야 문제가 풀려요. 그동안 문제는 왜 생기는가 하면 부모가 강자고 자녀가 약자여서 이런 관계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약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가 또 강자가 돼서 맞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부모가 변해서 옛날처럼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원칙은 분명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긴 싸움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이는 돌아와요. 회복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원칙과 사랑 요 근육을 잘 키워서 나가셔서 딸이 그래도 좀 빨리 깨닫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지켜야 기대하셨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다리고 원칙을 지키고 근육을 키우면 그 근육은 법과 원칙과 사랑 법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실수하셨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이걸 다시 잘 키워나가면 사랑하는 딸의 문제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법과 사랑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셔서 우리가 잘못되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양육하시는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법과 사랑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상담한 부모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한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 사랑하는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 부모의 사랑도 깨닫고 회복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인지를 빨리 깨닫고 잘못된 삶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상처를 주고 사랑한다 그러다가 법을 무너뜨리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여기 상담 주신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고 했으면 우리 아내가 그 근육 키우느라고 4년 동안 부쩍 고생하셨거든요. 아팠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인내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좋은 소식 곧 들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